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소득세 보고 준비 중이시죠?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기분 좋게 세금의 리폼 받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에 차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머리가 많이들 아프실 거예요.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미국 간에 서로 간에 협정을 맺은 내용이었죠. 미국의 해외 계좌 신고 제도, 미국의 해외 계좌 신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혹자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금융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시민권자 및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 거주를 한다는 규정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될까요? 네, 시민권자 외에 영주권자, 유학생, 그리고 주재원, 그리고 취업비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유학생은 입국한 해로부터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가 되어서 6년째가 되는 해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유학생 외에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통장에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내가 그 외에 동산과 부동산 펀드 뮤추얼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으로, 그러니까 계좌상으로 내가 현금으로 통장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보고 부분은 FBAR, 만불을 초과하면, 그 통장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만불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제도라고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해외금융자산이 5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FATCA 해외계좌납세순응법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의 IRS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한국에 있는 재산만 미국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개념으로 한국과 미국을 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신 분들이 1년 중에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이라는 건 미국의 시민권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연중에 6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그리고 한국의 국적을 가진 지상사의 주재원이나 임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의 국세청, 홈택스라고 하죠. 한국의 국세청은 한국의 국세청에 똑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 그러니까 은행의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는 상품들, 뮤추얼 펀드를 포함해서 증권 계좌 및 1년 동안에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모든 해외 금융 계좌가 잔고의 합계액이 만 달러를 초과했을 경우는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금융 계좌 라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내에서 해외 금융 계좌의 재산을 보고하시는 방법, 한국에 있는 재산을 보고하시는 방법은 지금 2019년도죠. 그렇다면 2018년도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부, Treasury라고 그러죠. 미국 재무부의 Form 114를 통해서 e-filing 하셔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회계사분들을 쓰실 테니까 회계사분들한테 보고 내용의 금액만 말씀을 하시면 회계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만약에 이 보고를 안 하셨을 경우에 불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회 위반 시 $10,000까지 페널티를 문다고 합니다. $100,000와 계좌 잔액의 계좌가 있는 잔액 금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을 페널티로 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은 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의 포탈 착복을 한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10,000냐 $100,000고 계좌 잔액의 50%냐에 구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FATCA라고 하는 해외 계좌 납세 수능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납세자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정보, 금융 정보의 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어내놓은 부분이 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자의 자격은 미국의 시민권자와 미국의 거주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라는 것은 유학생, 5년 동안에 유학을 하고 있는 비거주자로 취급받는 유학생 외에는 모두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보고 대상은 해외에 미국에 살고 계시지만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제3국에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금융상품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은행 계좌, 출자, 뮤추얼 펀드, 증권 계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금액은 과세 만료년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과세 만료년도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 마지막 날 기준으로 $50,000을 초과하거나 과세 연도 중에, 그러니까 작년 2018년도 중에서 한 시점이라도 $75,000를 초과했던 경우, 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보고 방법은 소득세 신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Form 8938를 작성을 해서 IRS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고 있는지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10,000에서 최고 $50,000의 페널티를 물게 되시게 되고요. 미신고분에 대해서 납세액의 40%까지 가산세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페널티가 높죠. 그리고 형사법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굉장히 디테일링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가지고 계시는 각 나라마다의 어떤 펀드가 계시는 분들은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그 트럼프 정권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스트릭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최고 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150,000, 연말 잔액으로 해서 $100,000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싱글로 봤을 때 두 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1년에 183일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죠. 한국에서의 개념하고 미국의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재원하고 취업 비자로 취업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현재 스테러스가 취업 비자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1 비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지만 나한테 해당이 안 되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동안에 밀어놓으시고 무시하셨던 내용들, 혹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0를 넘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하셔서 납세 의무로서 소득세 신고를 부과하시는 요즘 피리어드에 꼭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으셨으면 이쪽 밑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